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동안 일어난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자, 이제 한달 만에 오늘 조이스 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조이스 구 회계사님과 꼭 기니 나눌 얘기가 있어서 더욱 절실한 시간인데요. 회계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죠? 한달 그렇죠? 동안 굉장히 궁금했어요. 맞아요. 지난해 얘기한다고 하고 넘어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이스 구 회계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도대체 W2와 1099 안에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늘 아주 속 시원히 풀어주세요. 사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아니지, 회계사님한테 들어야지 그랬거든요. 찾아보셔도 좋을 뻔했어요. 안 돼요. 예. 회계사님이 재밌게 설명해 주셔야지. 안 되는데, 힘든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거가 다 이슈예요, 그쵸? 네.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보고를 하다 보면, 텐나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40, 개인 택스 네. 리턴을 이제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 마지막, 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데, 네. 크게 나눠서 W2는 어느 회사의 그러니까 종업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게다 회사에 속했고 그리고 이제 무슨 베네핏이라든지 택스 이런 걸 처리를 다 회사에서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되든지 1099을 받든지 둘다 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IRS의 가이드라인을 보자면 종업원으로 되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다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일하는 장소도 주고 전화도 주고 뭐 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것까지 주는 거죠. 트레이닝도 아, 해주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속해서 그 회사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W2고, 1099은 뭐냐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네. 이제 나는 이 회사의 임플로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통 사인하고 들어가. 인플루이가 아닌데 회사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대신 네. 회사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결론. 네. 당신한테 이 일을 주면 당신은 요거를 해주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마케팅 컴퍼니를 하이어 할 수가 있겠죠. 그 네. 마케팅 컴퍼니한테 회사에서 뭐 하냐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런 데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이러한 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케팅 컴퍼니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하는 주 입장에서는 end result를 얘기하고 그걸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d result만 서로 계약이 되는 거고 중간에 뭐 출퇴근을 언제 하십시오, 옷을 뭘 입으십시오 이런 게 없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보통 그런 equipment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 자기 그러니까 자리를 특별히 주지도 않고 회사에 회사에 그 자리도 없고, 없고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가 employee인가 아니면 contractor인가 그러면 내 일이 이런 건가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네. 그렇게 어떻게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아. 궁금하시면은 이제 하이어링 하는 그 컴퍼니에 더 물어보셔도 좋아요. 예. 네. 그럼 이제 W2를 하면은 아까 택스도 전부 회사에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맞아요. 이제 인컴 택스를 할때 네. 소셜 베네핏 네. 우리가 그 소셜 세큐리티 택스라는 거를 네. 이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거를 저와 회사가 반반씩 나눠서. 적립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W2에는 있고 1099에서는 택스를 없죠. 전혀 전혀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W2로 이제 정해서 employee로 들어가실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들어가실 때 W4, 그러니까 W4 form을 드려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information을 넣으시고 네. 거기에 어떤 넘버를 넣느냐에 따라 내가 텍스 보고를 할때 리펀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이그잼션을 많이 하시면 할수록 그만큼 withholding 텍스를 적게 뜬다는 거죠. 페이체크를 받으실 때 텍스를 적게 뜬다는 의미는 나중에 보고를 할 때, 그죠? 리펀드를 많이 받지 않고 적게 받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리펀드를 받아야 안 받아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브레이크 이븐 하겠어요. 네, 저번에 그렇죠. 지난번에 말했듯이 얘기했죠. 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걸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W4가 폼이 페이지가 4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걸 자세히 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은 회사에서 인사과에서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회사가 작을 경우에는 오너가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또 보통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카운턴트를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그렇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1099이신 분들은 네. 택스 위드홀딩을 하나도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택스가 안 떼진 그 자체를 받으니까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렇죠. 난 택스를 안 내도 되나 봐,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근데 네. 나중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 나중에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네. 택스를 그러니까 안 이제 낼 수는 없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시려고 하니까 네. 이제 우리 4월 17일 날 이제 택스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스케줄 C로 특히 자영업으로 들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법인을 만드시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은 거기에 이제 1040 안에 다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하시냐에 따라서 택스를 얼마 내야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어떠한 뭐랄까 그 레드플래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스케줄 C가 들어갈 경우에 스케줄 C가 뭐예요? 그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해야 되는 택스 폼이에요. 자영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주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슈 리페어 샵 그런 거 해요. 아니면 내가 뭐 그러신 분도 많아요. 뭐 그, 이제, 뭐죠? 드라이 클리너, 그거. 그, 세탁소? 세탁소?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시는데, 그게 이제 법인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 인컴이지만, 개인 택스 보고 할때 같이 하시게 되는 그렇죠. 다 거거든요. 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케줄 C로 그때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택스를 내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 4월 달에 되셔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가능한 어떻게 좀 줄여볼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에 갑자기 택스를 내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플래닝이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택스를 내시는 것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IRS는 너무 잘 알겠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구글이 나온 이후로는 제가 화장실 가도 아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 그, 진짜로. 좀 스케어리 할 정말이에요. 정도. 그러니까 IRS면 오죽하겠어요. 저를 착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대로는 IRS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세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러한 소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딩을 하는데 이제 그 소딩하는 거가 이제 이러한 그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이제 뭐죠?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걸또 차지하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가 하나가 있겠고 또 뭐가 빠졌나 그걸 하는 게 있겠고 또 보고되지 않는 인컴을 찾는 시스템이 또 있는 거예요. 잘 감춰놨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나 굉장하구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닐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컴이 계속 4개를 입으면 그렇잖아요. 저 장사를 왜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하셔가지고, 이제 매번 그 쿼럴리 택스 보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쿼럴리요? 네. 저는 1년에 한 번만 택스 내는 게 아닌가요?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는요. 적어도 쿼럴리, 인컴이 많아지시면 그것도 먼틀리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적어도 쿼럴리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택스 보고를 하실 때, 1년에 한번 택스 보고를 하실 때, 페널티를 안 내셔도 되고. 제가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약에 만불의 택스를 냈으면 올해가 돼서는 만불에 해당하는 110%의 택스를 쿼럴리 미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2,500불씩 3개월에 한 번씩 뭐 4월 15일인가? 3월 15일인가? 어쨌든 4월 17일, 예, 쿼럴리죠. 쿼럴리네죠, 네, 4월 이렇게 17일. 내야 되는데 그안 내면 페널티를 물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내놨다 그래서 인터레스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 시스템은 pay as you go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income을 earn 했을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돈을 버는 거에 대한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4월 15일, 3월 15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스는 1년에 한번 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지만 예. 실제로 그렇죠.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매달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매달 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1년 토를로 계산해서 내는 거를 그나마 쿼럴리 나눠서 내라 예, 그러는 그러니까 거네. 그것도 안 내신 분들은 1년 택스 보고 하실 때 그래서 페널티가 붙는 거거든요. 그 페널티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늘 1년 만에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내라 그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놀랍게도 본인의 페널티 내시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으세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교민사회 특성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자는 얼마나 내나요? 페널티가? 페널티의 이자는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 IRS는 페널티 이자가 매일매일 어크로돼요. 어? 근데 그거를 갖다 제가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모호한 건가? 이게 제가 굉장히 다른 넘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네. 그뭐 구체적으로 나는 인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겠어요. 그거는 또 변해요. 그게 뭐딱 정해져 있는 레이시 네, 아니고. 그래서 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지금 within a year,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봤을 때는 그냥 그 quarterly tax만 잘 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1년 만에 우리가 4월 15일이나 3월 15일 날 계산을 할때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어디시여? 예. 무섭죠? 말만 예. 들어도.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IRS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전화 받았다는 분 저도 있는데. 받았어요. 진짜요? 저도 받았고 제 어머! 보이스메일까지 남겼더라고요. 어디 근데 나간다고요? 너뭐 택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전화하라고. 근데 그게 어머머머머. 다 스캠이거든요. 아, 그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인데 아. 그거를 사람들이 아니 그걸 듣고서 무슨 돈을 내 하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저변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 이거 속였는데 알아버렸나 보다 하는 게 아, 있으신 거 꿀리는 데가 있는 그런 거가 뭐가 있는 거구나. 거예요. 네. 내가 다 냈는데 왜 그러면 낼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IRS는 전화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조이스 구 회계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감사, 정부 감사, 오딧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IRS는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전화를 기다리지도 마시고, 받으시면 바로 끊기를 바라고요. 잠시 쉬고 와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이스 구 회계사님 모시고요.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은 우리 택스 신고,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방송되는 시간을 따지면 한 열흘 정도밖에 맞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택스 얘기를 하면서 아까 오딧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IRS는 절대 전화를 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주의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오딧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고 계신데. 사실 오딧을 받지 않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길 뭔가 어떻게 안 바라죠. 받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완전히 그거를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가 조금 안 되게 개인 택스들이 이제 어디 대상이 됐어요. historically. 개인 그러니까 택스는 1040 우리가 지금 하는 네. 거. 그게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그중에 한명 정도는 받는다고 보셔야 가면서 돼요. 아까 1%라 그랬을 때는 얼마 안 되게 느껴졌는데, 100명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좀 해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되게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근데 온 교인 중에 아무도 안 받았어?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0-4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보고를 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이제 쿼럴리로 네.
분기별로 이제 택스 보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네. 택스를 내지 안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갑자기 이제 택스 공제를 많이 해야 되는, 아니면 택스를 막 내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크레딧이 없는 이상, 특히 인컴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있는 대로 보고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너무 좋은데, 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는, 인컴이 버는 거에서 그 인컴 대비 그 저기 수익, 다 빼고 난 수익이 너무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나가서 남의 밑에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보다 돈이 안 생기면 수상한 거지. 그거 좀 그렇죠. 인컴이 특히 많을 경우에. 그러면 정말 없으신 분도 계세요. 어떤 비즈니스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근데 그런 거는 예우가 되겠지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너무 익스펜스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많아요. 특별히 특별히 그 음식 접대비. 이제 그게 이제 남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접대비인 거고요. 또 남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charity, 헌금한다든지 뭐 그런 금액. 헌금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아니, 부풀려서 하는 거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텍스 보고를 이제 저희 어카운턴트들이 할 때는 저희한테 인포메이션 주시면 저희는 그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텍스 보고를 하고 이제 그때 피를 주시잖아요. 그거는 그 텍스 보고 하는 거에 대한 피를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IRS가 보통 어떻게 컨택을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전화는 안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부터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거 된 다음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편지가 오게 되는데 그 레코드 키핑,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하는 사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제 택스페이어, 택스 보고를 하시는 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정도는 저는 꼭 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특별히 내 자영업 때문에 익스펜스를 빼시는 경우에는 레코드 키핑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접대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사실 뭐 식당 가서 밥 먹는 정도, 저녁 식사 같이 하는 정도 이런데 이게 유난히 많다. 뭐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된다 그러셨고 또 아까 지금 말때 레코드를 키핑이라는 건 사실 그 영수증을 모아놓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에 누구랑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손님들을 만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누구와 왜그그 뒤에 정도의, 예, 그리고 써놓으시는구나. 그걸 저는 그 영수증에 금방 다 페이드 돼버려요. 좀 지나면 잉크가. 그러니까 그냥 스캔해서 다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크레딧 카드를 쓰기 때문에 사실 영수증 보관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크레딧 카드 리포트에 다 나오니까. 그렇죠. 다 나오긴 하는데 그게 서포팅 다큐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누가 어떤 박스 하나 마련해놓고 영수증 갖다 계속 그냥 넣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 다 페이드 돼버려. 안 보여 아, 나중에. 잉크가 다 날라가 예, 버리는구나. 안 보여요.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요새 사용하는 거는 프리 앱. 그 저기 셀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익스펜스를 킵하는 프리 앱이 있어요. 거기에 또 그렇구나. 다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그다 버리는 거죠. 구글에 맡겨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은 그 말하자면은 그런 말하자면, 건데 이제 그 앱이 앱이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이제 프리 앱은 저는 딱히 그렇게 레커멘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프리인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내 정보를 어딘가에 써먹고 있다는 얘기지. 팔던지 아니면 맞아요. 뭔가 아니면 자기네 디벨롭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이렇게 온라인 소스들은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 오너십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돈을 주고 뭐 앱을 사용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익스펜스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 찍어서 둘래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세이브해 놓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로 보고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미리 왜 그게 이제 접대비가 왜 자꾸 이슈가 되냐면은 개인 익스펜스까지 막다 몰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좋은 방법은 어카운트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체킹 어카운트든지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라든지
두 개를 나눠서 써라. 네 돈이 내 돈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 맞아. 그러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아.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 대비 실제적으로 얼마에 내 비즈니스를 돌리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매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회사를 잘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가게를 돌리는 데 있어서 물건들,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는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뭔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늦게 주려고 하고, 받는 거는 빠듯게 받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차이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보통 스몰 비즈니스는 인베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시고, 대부분은 뭐 펀드를 사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 활용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플랜이 필요한 일들이네요. 그래서 정말 하셔야 돼요. 플래닝 하는 게 돈이 들지만, 하고 나시면 그 베네핏이 그걸 폐해하고도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어떻게 더 회사를 잘하게 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한 지식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이제 멘션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택스 보고 기간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좀몇 가지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있어요. 그 이제 잘 제일 중요한 물어봤죠? 거,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만약에 이 파일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인을 꼭 하셔야 그거 까먹는 경우가 있군요. 돼요. 그거 파일 그 그리고 파 그리고 그 사인 꼭 하셔야 돼요. 사인 꼭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레드 플래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포메이션이 누락되는 게 그중에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어떤 인포메이션이 특히 중요하냐면 인컴 인포메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W2 인컴, 비즈니스 인컴, 또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 뭐 아니면은 배당금 받은 거, 아니면 그 외에 무슨 이득이 생긴 거, 뭘 팔았는데 프로핏이 생긴 거,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인컴, 그 조지아에서 또 스테이스에서 보내주잖아요. 택스 크레딧이나 리펀 준거 보고하세요. 그런 모든 인컴을 제대로 보고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S가 사정에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인컴 베리피케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내 이름으로 나한테 온 모든 돈에 대한 그 숫자를 분명하게 적어라. 지금 그 얘기시죠? 맞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확인을 하지만, 이제 택스를 내시는 택스 페이어가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카운턴트들이 준비를 다 해드리지만, 그 다음에 사인하시기 전에 인컴은 얼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죠. 얼마가 들어갔는지. 뭐 빠진 것 같네. 제 손님 중에 한 분은 똑같은 회사에 W2가 두 개가 이슈된 분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1년 중간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두 개를 다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저희 KTN이 여러분 이제 회사가 제가 인수를 하면서 맞아. 사실은 회사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KTN은 존속하지만 KTN 운영하는 회사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연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맞아요. 사실은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계신데 페이는 두 회사에서 받으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두 회사에서 받으셨는데, 그 페이로를 프로세스된 회사는 W2를 두개 이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렇죠. 인컴을 두 배로 받은 게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로를 하는 회사에서 반씩 반씩 한게 아니라 1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래 2만 불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4만 불을 어머머. 받게 리포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뭔지 모르겠으면 다 가져오시는 게 좋겠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괜찮을 것 같아는 아닌 거죠. 많이 확실치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 인컴을 전부 다 인클루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면 그 다른 거는 이제 다 플레이아웃을 하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인을 꼭 해라. 그다음에 모든 인컴을 빼먹지 말고 인클루드 해라. 그게 또 오딧을 받지 않게 되는 아주 좋은 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첵을 드릴 때제 사인을 빼먹은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인을 안 해서 은행에 갔는데
이게 사인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 세금 신고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은 또 해보시면 좋잖아요, 서로가. 네, 지금 네, 너무 네. 바쁜 시즌이니까. 네. 아, 그 회계사님들이 지금 이 시즌에는 사실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이스 구 회계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흘 남은 그 회계 보고 시간 철저히 준비하시라고 특별히 나오셔서 이렇게 약간 흥분까지 하시면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고 계세요. 꼭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사실 누구한테 맡겨놓고 100%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몇백 그렇죠. 명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디서인가 실수할 수 있다.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꼭 알아두고 지나가고 한번 검산해봐라. 그 네,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조이수 회계사님과 함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조이수 회계사님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팁을 꼭 가지고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